경주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. 신임 상임위원장들은 시민소통 확대와 지역발전,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의회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. 첫 임시회에선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. 최재필 의회 운영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집중하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들과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 소통하며 우리 경주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주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기로 했고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장 중심 의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화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주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도시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상임위가 일하는 상임위,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상임위, 또 좀 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경주시의회는 오는 5일 원전특위와 에이펙특위, 예결위와 윤리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